신박한 노안 작성. 신박한 교환 작성. 교환을 작성, 언어 교환에서 교환을 작성하는 두 가지 원리로 그 교환으로 공부를 했을 때 상당한 효과를 갖다가 받게 하는 방법. 첫 번째는 챗 GPT로 AI로 쉽게 말하면 꼭챗 GPT일 필요는 없습니다. 언어의 특성에 따라서 나중에 이 AI도 뭐 선택적인 여유가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AI로 교환을 작성을 한다 그러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 항상 기존의 교재의 어떤 특징은 뭐냐면, 물론 잘 연구된 내용이고, 체계화된 내용이겠지만, 어느 정도는 틀에 박혀 있는 교재다. 딱 고정화되어 있는 교재인데, AI를 활용하면, 자, 이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고정화된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할수 있다. 선택. 이 선택에 대한 부분 중에서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이 교환을, 언어 교환하는 언어 부모나 조금 더 실력을 갖추면은, 같이 공부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서로 이 교환을 만들어서 강의를 진행을 할수 있는데 일단 능동적인 사람과 수동적인 사람의 그 학습 효과의 차이. 능동적인 사람의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100%다 그러면은 두 사람이 똑같이 공부를 할때 효과에 대한 부분은 능동적인 사람이 예를 들어서 70을 가져간다 그러면 수동적인 사람은 30을 가져갈 수 있어. 결론적으로 말하면 같이 공부를 했는데 물론 언어는 매개체인 언어는 서로 달라요. 언어 교환이기 때문에 이그 교환을 만들어서 공부한 사람이 더 학습력이 좋다는 거죠. 예를 들면, language parents가, 그냥 language study 하는 language learner보다 훨씬 더 학습 효과가 더 좋습니다. 왜냐? 능동적으로 그 교환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습 효과가 좋다라는 거는 결국 언어 교환을 해서 그 언어를 좀더 빠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라는 부분이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교환을 작성하는데 5분이면은 줌 무료 강의 교환 한 40분 분량을 작성을 할수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어떤 형태로 그 교환 내용을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차이 있는데, 거의 5분 만에, 빨리면, 3분 만에도 작성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속도 문제는 해결을 했고,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서 이 영상을 만드는데, 내용 문제에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내용. 속도.
그럼도 네. 자, 이제 내용. 그 언어 부모, language parents는 LP는 자신이 집중할 수 있는 언어 영역을 확보한다. 언어 가족, language family. 언어 가족 구성원 역시 그들만이 집중할 수 있는 언어 영역 수집의 교환을 설정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알면은 언어 교환 효과를 훨씬 더 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언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만약에 교환을 작성을 할 때, 예를 들어서, SF에 관한 교환을 작성을 해요. 그러면 이게 언어 영역의 일부는 될수 있는데, 이렇게 처음에 학습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학습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한번, 내용을 기준으로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서 나쁠 건 없지만, 실제로 언어를 배운다라는 거는 이해와 표현의 능력을 갖다가 같이 향상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 표현. 자, 그러면, 사람은 일단 중요한 거는 아는 것은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아는 것은 잘 이해하고 잘 표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근데 언어 교환에서는 보통은 어른이 아니면 학생도 좋아요. 새로운 언어 외국어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서로가 외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서로 외국어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 외국어를 배우는 내용을 특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내용을 틀에 박힌 교환을 사용하지 않는 장점과 함께 내용을 특정을 해서 서로 학습을 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 결국에는 서로 배우는 사람이 아는 내용으로 교환을 작성을 하면 더 쉽게 이해하고 더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집중, 그 언어의 어떤 영역에 더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 그러면 언어 능력이 언어가 한 분야에 막 집중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 분야를 모델로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하는 어떤 그 능력들을 빨리 실현을 시킬 수가 있다. 집중을 하면.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프가 있습니다. 분산이 돼 있어요. 하나, 둘.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하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막 뭐라고 해야 되나 내용 자체가 나의 관심사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그냥 막 분산형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요. 내용에 집중이 없는 거죠. 그러면 학습은 학습대로 하는데 효과는 떨어진다. 집중해서 했을 때 효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주도적 능동적으로 했을 때의 효과가 높고 집중했을 때의 효과가 더 높을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구성원 또는
집중해서 할수 있느냐? 언어 영역을 우선하는 것. 방법은 집중. 집중해서 한다. 핵심은 어떤 거냐면, 명사의 영역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명사. 그리고 언어는 일종의, 언어는 삶이다. 생활이다. 즉, 언어는 자신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것은 외국어 같은 경우는 일종의 미러 효과라고 본다 그러면 이렇게 이게 외국어예요. 이게 모국어. 자, 모국어를 못하는 사람이 외국어를 공부를 하려고 할 수는 없고. 또 보편적으로 이해와 표현 능력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모국어를 웬만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가 이렇게 있는데 외국어는 모르니까 하는 거고 일종의 여기에 그 미러, 거울이 있다고 치면 외국어 기준으로 봤을 때 모국어의 언어 영역이 어느 부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이대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은 내가 주로 관심을 받는 모국어 영역 이것을 약간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언어로? 생활과 삶이니까 우리가 보통 생활과 삶은 뭐 시간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시간이라는 건 결국 사람한테 시간은 뭐냐? 일단 태어나서 살고 죽고 그러면 사는 것 자체가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게 하루, 1년, 평생 이런 시간일 테고 그러면 이 시간이라는 것도 자, 우리가 보통 지금 현재 현재 나는 어떤 언어가 그냥 어떠한 이유로 필요로 합니다. 직업적이든 생활이든 어떤 이유로든 내가 외국어가 지금 필요한 상태예요. 배우려고 해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 없이 그냥 남들 배우니까 배운다 그러면 시간 낭비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써먹을 일도 없는 것을 굳이 배울 필요는 없는 거죠. 요즘 같은 AI 시대에 결론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언어를 활용해서 얻는 게 있는 그런 어떤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면은 어쨌든 빨리 배워야 돼. 빨리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근데 외국어는 쉽지는 않습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되는데 어쨌든 현재의 언어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 외국어라는 관점에서 보면 물론 내가 이 외국어를 지금 바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떤 경로든 이 외국어가 어떤 동기부여가 돼서 아, 이 외국어 내가 좀 배울 만하고 하네. 그러면 이것을 배우는 과정은 결국에는 미래인 거예요. 미래의 어느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그 효과를 달성을 할수 있는 거죠. 만약에 현재의 상태에서 내가 이 외국어를 잘 하면 그냥 트레이닝만 좀 하면 되지 굳이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덜하겠죠. 물론 더 트레이닝을 해서 해야 되는 것도 배움의 영역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언어가 과거의 언어가 있고, 현재의 언어가 있고, 미래의 언어가 존재한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언어라는 거는, 자, 내가 잘 아는 내용, 과거입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또는 경험, 직접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쉽게 말하면 내가 하는 일, 내가 잘하는 취미, 내가 좋아하는 뭐 스포츠 그런 것들, 이미 내가 잘 알고 있는 엄청난 이 영역들, 뭐 엄청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전체에서 언어적인 부분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에서는 진짜 작은 영역일 수 있는데, 하지만 나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1차로 여기에서 명사를 뽑아냅니다. 아주 아주 많이 나올 수 있어요. 1차로 명사를 뽑아내요. 여기서 과거의 언어에서. 그러면 과거의 언어에서 나는 쉽죠. 근데 상대방 배우는 사람의 언어도 같이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환을 작성을 하니까. 나, 너 기준으로 해서. 그 상대방의 그것도 뽑아냅니다. 그러면 이거를 서로 나중에 그 교환 작성을 해서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 서로 리서칭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서로 조사를 한다. 다른 건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어떤 일을 했는데 일을 뭐 엄청 잘했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팩트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을 했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잘 알고 있는 명사 뭐 예를 든다 그러면은 나는 예전에 뭐 회사에서 뭐 마케팅 일을 했다. 판매 일을 했다. 그러면은 마케팅과 관련된 어떤 단어들, 주요 단어들을 마구마구 쏟아서 그런 단어들을 서머리해서 리스트를 해가지고 그 단어를 이용한 교환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이미 내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딱 외국어로 바꿨을 때 변환을 했을 때 쉽게 습득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현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현재 지금 현재 나와 또 같이 배우는 사람, 현재 너는 어떤 거에 관심이 있냐? 어떤 일을 하냐? 지금. 근데 과거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은 내용이 만약에 한 30이라면 과거에서 나올 수 있는 건한50 정도 될 테고 미래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한20 정도 된다고 봅니다. 학습에 대한 어떤 내용을 대략 구성을 한다고. 현재에서 30이 나온다 그러면은 현재에서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게 더 임팩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외국어를 공부하는 어떤 목적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하고 그리고는 이 외국어를 공부했을 때 또는 꼭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미래는 어떤 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될까? 쭉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새로운 것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언어도 리스트업을 합니다. 그러면, 명사로만 어떤 그 다양한, 그 내용에 대해서, 언어 영역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일종의 수없이 많은 단어들을 리스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어들, 명사로는. 그럼 이게 교환 내용이 되는데, 이거를 리스트업을 해가는 과정에서 얘를 어느 정도 주제로 좀 세분화 시켜가면서 하면, 지금 그 교환 작성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그 영역이
컨텐츠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어의 어떤 순, 언어의 어떤 그 특징을 배우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언어의 이제 그 내용을 배우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얘는 뭐가 있냐면, 어휘를 배우는 거. 빌딩 보케버리를 하는 거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화라든지 이런, 또는 대화, 다양한 어떤 문장, 이런 것들.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어휘력, 문장 만드는 능력, 말하기, 또는 여기서 더 나가서는 뭐 쓰기, 뭐 읽기, 이런 읽기까지. 내가 얼마큼 빨리 내용을 알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내용에 관련된 거고. 이 순수한 언어하고 관련된 부분은 뭐가 있냐면은 발음. 외국어라는 거는 내가 말을 뭐 많이 안 해본 단어이기 때문에 발음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문법. 어법 하나를 알면, 이건 어법을 뭐 문법을 배울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 수학에서 구구단 공식을 갖다가 알면 효율적이에요. 그 정도로 문법을, 효용성을 기준으로 문법을 공부하면 됩니다. 문법을 디테일하게 들어갈 게 아니라, 보편적인 문법을 그냥 리뷰하는 식. 그래서 문법을, 가장 좋은 것은 문법을 뭐 외우고 뭐 이런 것보다는 예문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좋다. 예문으로 공부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문형에 익숙해지는 거고, 패턴에 익숙해지니까 나중에는 결국 문장, 내용을 공부하는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거는 많이 배울 필요도 없고, 발음도 마찬가지. 얘는 뭐냐면, 수업하는 과정에서 녹화를 해요, 녹음.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첫째, 수업하는 동안에 발음이나 문법에 대한 부분을 캐치를 해서, 특히 발음은. 이 사람이 이 발음을 잘 못한다. 문법은 뭐 그냥 랜덤하게 반복형으로 그냥 하나 두개 정도 이렇게 같이 하는 식으로. 그 다음에 수업한 내용을 녹음을 해서 그 녹화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발음의 어떤 거, 뭐 자막을 돌려서 아니면 기술적으로 실제 발음 부분이나 어떤 속또뭐 여러 가지 말의 뉘앙스 이런 부분을 캐치를 해서 잡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교환으로 더 중점을 두고서 하면 되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하고 있는데, 이 어휘 대화와 관련된 것을 아까 얘기했던 그 주제로 리스트한 목록을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훨씬 교환이 그 언어 영역 자체가 집중이 될수 있어요. 뭘로? 관심사로. 나의 관심사. 그럼 관심사로 집중이 될수 있으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그 임팩트가 더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자, 속도, 내용,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